뭐 시켰어요? 자연 가득 쌈밥이요. 우와, 도르네요. 귀엽다. 치마가 어때요? 바삭함이 살아있어. 별로 안 맵다. 풀떼기로 먹어볼까? 풀떼기 이름을 잘 몰라. 너도 먹어볼까? 풀떼가 좀 써. 이게 마지막 상이에요. 다 나온 겁니다. 엄청 고급스럽지 않아요? 누군가를 같이 초대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홍차반으로 오세요. 여기는 저렴하고 맛있는 백반 먹으러 왔어요.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맛집 찾는 방법 아시죠? 손잡이, 유리 손잡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바닥이 닳게 생겼죠? 역시 맛집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? 완특이를 보시면 맛집을 다 알 수 있습니다. 배고파요. 빨리 갑시다. 여러분 보세요. 보리차예요, 보리차. 이게 보리차가 아니고요. 변령자, 치우, 돼지감자. 물이 아니라 보양이네. 네 가지 넣었어요, 네 가지. 네 가지. 둥글레, 돼지감자, 결명자, 칡. 눈이 반짝 뜨이는 맛이야. 로컬, 로컬 반찬. 어,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야. 맛있어,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어, 쇠고기국이다. 6,000원인데 이렇게 딱 시골 밥상, 시골 반찬에다가 소고기 국이에요. 소고기 묵국. 무에 이렇게 소고기 맛이 배가지고. 일단 국부터. 오, 너무 좋아. 어우, 잘 우러났어요. 무가 입에서 녹아. 이건 말아야 돼. 무조건 말아야 돼. 10시나 11시. 밥도둑인데? 동그란 호박 있죠? 동그란 호박. 너무 좋다. 콩나물은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아삭아삭. 사람이 진짜 많아. 완전 맛집, 맛집. 반찬은 세트. 세트, 세트. 세트.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. 그냥 한번 해봤어. 너무 맛있어서 리필도 하고. 잘 먹었다. 맛있네. 잘 먹었습니다. 와!